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지회장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홍봉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내서 일하고 있는 이재하라고 하고요. 어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의 사회복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지회 조합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조합원 최서원입니다. 네 저희가 2019년 11월 11일에 정릉복지관 노동조합을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개인이 얘기를 하다 해 보니 그게 개인의 의견으로만 어떤 치부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 뭐랄까 어 개인의 의견, 의견으로만 치부가 되고 그게 반영이 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얘기를 하고 의견을 내고 이러면은 조금은 더 변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어떤 연대의 방법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겠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든 거는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 운영규정 지배적 구조인 운영규정 그리고 그 운영규정에 비롯돼서 나오는 어, 관행들 그리고 그 관행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가 가장 중요한데 이 철학과 가치만으로는 그들의 힘을 감당해낼 수 없으니 노동조합법이라는 법적인 힘을 빌려서 함께할 수 있,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견지할 수 있,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저희가 창립을 준비했고 11월 11일날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조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좀 전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규정, 그러니까 좀한 사람의 지배적 구조에 있는 운영 규정에 대해서 좀 저항하기 위한 방식을 찾다가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노동조합법 안에는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맺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운영 규정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단체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 법이, 법인인 뭐 한기장 복지재단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어 기본 협약을 시작으로 해서 1차, 2차, 3차 단체 협상을 맺었거든요. 네, 첫 번째 기본 협약 때는 법인에서도 오셨었어요. 법인 담당자 담당 목사님이 오셔 가지고 같이 이야기 듣고 합의하고 진행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1차 단협부터 2차 단협, 3차 단협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이을 겪었을 때 저희가 너무 많이 힘들었던 거는 저희를 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아, 쟤네들은 왜 저걸 요구해? 라고 하는. 우리는 업무 시간에 노동조합을 못하게 해서, 업무 시간 노동조합하지 않고, 점심시간에 모여가지고, 그 운영규정을 보장, 보완하고, 퇴근하고 모여서 보완하고 하면서, 157개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건그것이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었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아서 읽어보지 못했다라든지, 뭐 되게 폄하하는 발언들을 처음부터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3차) 단협 때는 총 (23개) 조항까지만 읽고 자기들은 이 부분에선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만 반복해서 결국엔 끝마쳤거든요 근데 (3차) 단협을 하고 기간 시설장이 교섭대표연의 시설장이 어 갑자기 쓰러졌어요 교섭하고 나서 시설장이 쓰러졌다 그러면 누가 봐도 교섭 때문에 쓰러진 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깥에서도 소문을 그렇게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성 노조가 있기 때문에 쓰러졌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더라고요. 하여튼 결국에는 그 병가 때문에 계속해서 늦춰지다가 갑자기 4월 달에 한기장 복지 재단 모법인이 법인이 한기장 복지 재단에서 법인 이사회를 진행하다 하는데 갑자기 교섭 대표 위원을 뭐랄까? 파기한다. 교섭대표 위원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기타 안건에 그러한 부분에 회의록에 적혀 있더라고요. 저희는 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진행을 하라고 하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어~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법인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희는 실질적인 운영체가 법인이라고 생각하고 법인하고 진행을 해야지만이 단한 번의 교섭으로 인해서 끔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항상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이타성, 헌신 그리고 약간 윤리라는 게 우선순위가 항상 그러니까 뗄래야뗄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직업에서는요. 왜? 익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응, 응. 저희가 학창 시절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까지 이제 어떤 노, 노동에 대해서 정식으로 뭔가를 많이 배우거나 이러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제 그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어려 어색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보통 공익 제보자들이 나왔을 때는 문제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다 골마 가지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을 때 자신들의 윤리관에 의해서 공익 제보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켜나가며 문제를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예방하고 싶기 때문에 노동자업을 하자는 건데 아직까지도 사회복지계의 문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배적 구조 좀한 사람에 의해서 좀뭐 관리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행하고자 했었던 부분은 뭐 누군가의 태진도 아니고 뭐, 뭐 물론 나라는 것도 아니고 월급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휴가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실한 다녀를 통해서 보완하자 그 운영 규정에 있어서 보완할 부분들을 같이 보완해 나가자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PKC 월수금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 내에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지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아니면 적어도 정릉복지관 안에서는 이 노동 문화가 일상이 될수 있는 문화가 될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싶은 게 저희의 목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사회 복지 계속 하고 싶어서 노동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멈추고 싶어서 한, 하는 거였다면 그냥 그만뒀겠죠. 근데 이제, 어, 네. 계속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노동 조합을 하는 건데 어. 네. 그래서 좀더 이제 사육 전장에 더 많은 후배들이 들어올 수, 들어오고, 그까더 그러니까 좋은 후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저 또한 좀더더재있고더어 즐겁게 업무를 할수 있고 싶어서 노동조합을 하는 것이니 그런 활동,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조합원 활동을 지속하고 싶고요. 음. 노동의 가치가 평등할 수 있게, 갈등의 본질이 투명할 수 있게, 투쟁의 이유가 분명할 수 있게. 정릉만의 노동 문화를 꽃피울 수 있게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